타케시마는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한다 라고 부르짖던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라이를 숭배하는 게임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그 디렉터가 자기 게임에 그 사무라이를 출연시켜 추앙한다면 과연 그 게임이 한국에 출시되었을 때 반응은 어떨까요? 다크소울, 세키로, 엘든링, 소울라이크 장르 아시잖아요. 이 장르 중에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작년에 주의식 백과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 와룡을 만든 일본의 팀닌자라는 개발사에서 올해 3월에 출시할 플스5 독점작이 바로 라이즈 오브 더 로닌. 번역하면 낭인의 비상인데 낭인은 방랑무사라는 뜻이지요. 화학, 하오마루, 히무라 켄신, 카즈하 뭐 이런 낭인캐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여튼 19세기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의 방랑무사, 죽은 없는 사무라이 이야기를 담은 소울라이크 게임인데, 이 소울라이크 장르가 우리한테도 많이 익숙해졌고 또 팀닌자의 와룡도 반응이 괜찮은 편이었어서 이번 신작 라이즈 오브 더 로닌도 기대작이었지요. 근데 왜 이리 조용하지? 팬들이 이상한 거야 이게. 플스5 독점작이니까 소니 코리아 홈피나 채널을 가보자. 근데 뭐가 없어. 발매 두 달 남은 게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국가의 소니 홈피랑 유튜브 채널을 가봤더니 이미 로닌의 예약 구매 신청을 받고 있네. 트레일러랑 메이킹 영상도 이미 올라와 있었네. 라이즈 오브 더 로닌의 디렉터 야스다 후미히코의 설명이 담긴 메이킹 영상에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소크라테스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아직 출시 전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현지 매체 및 외신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게임에서 요시다 쇼인이 핵심 인물로 등장할 것은 유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무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덕천가강, 직전신장, 풍신수길, 이등광문, 이런 이름들은 우리한테 익숙해도 요시다 쇼인? 길전송은? 금원십?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인류 4대 성인에 꼽히는 무려 소크라테스에 갖다 대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지금은 태제연구재단이란 곳에서 선임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1830년에 태어나서 29살에 죽은 사무라이이자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29이면 시대보정에도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요? 근데도 이 쇼인이 근대 일본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요. 일본은 에도 막부라는 중앙정부가 흔들리고 있었고, 또 서구 국가들이 동양을 지배해오던 시기였어요. 때는 19세기 중반 무렵 서구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을 때지. 1854년에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거대한 흑선 함대 앞에 쇄국하던 일본도 결국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서구 문물이 들어오니까 문화 컬처 일어났겠지요. 많은 게 바뀌었겠지요. 서양을 본받아 일본의 구태를 싹 갈아엎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런 개화파들도 출연했겠지요. 쇼인이 원래 그전까지는 일본의 정신으로서 서양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다가 미국 군함들이 함포를 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화파 중에서도 제일 과격한 주장을 하던 자가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글로만 서양을 배웠을 때는 오랑캐 귀축령미 때려잡자 였다가 실물로 서양을 접하고 나서는 선진국 귀한 형님 사랑해요 돼버린 거지. 존왕냥이에서 반역분자로, 위정척사에서 타라입구로, 완전 극에서 극으로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아주 중간이 없어 중간이. NTR 만가 보면 클리셰 있잖아요. 그렇게 일편단심 순해 보였다가 금태양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고 나서는 마음을 빼앗기고 도리어 남친을 잔인하게 버리는 뭐 이런 거. 일본의 막부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정부를 이끄는 요인들을 암살해야 된다. 이거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그냥 반역이잖아요. 요시다 쇼인 사형. 계란 한 판도 못 채우고 29의 사형 엔딩으로 끝났어. 그대여. 자, 시작과 끝은 알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과정과 내용이지요. 사무라이이자 사상가 요시다 쇼인은 도대체 살면서 어떤 말들을 했던 걸까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유수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은 조선, 만주, 타이완, 필리핀, 호주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아태 지역 광역 도발을 아주 지대로 때렸지요. 한 문장으로 도대체 몇 개국을 긁은 거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선 더 긁힐 수밖에 없는 게 다키스마 개척 의견서라는 걸 써서 그의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미러 강대 국과 화친을 맺은 후 손쉬운 조선과 중국을 점령하여 강국에 이른 것을 약자를 착취해 메우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다. 아시아 대륙을 먹을 교두보로 다케시마, 즉 우리의 독도부터 먹어야 한다는 거요. 다케시마 고다사이! 라는 그 아직도 쿨만 차면 나오고 있는 그 망언에 이 쇼인의 사상에 끼친 영향이 크답니다.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과 그 행위의 튼튼한 명분을 줬기 때문에 주변국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외국 일반인들한테는 이토 히로부미나 도조 히데
히데키만큼 네임드는 아니지만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 같은 피해 당사국의 역사학자들한테는 요시다 조이는 아주 이가 갈리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주 위인급이야, 위인급. 닮고 싶은 인물 랭킹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겨우 29살의 요절한 사상가인데 그 청년의 사상이 이렇게 널리, 강하게,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정말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냐? 1853년 되게 중요한 해인데 그때 기존 정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이 되게 컸어요. 앞서 말한 미국 함대에 의한 개항은 일본인들한테 엄청난 쇼크였다고 합니다. 몽골 쿠빌라이칸 이후에 무려 600년 만에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거니까요. 따라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에도 막부에 대한 민심 게이지는 완전히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다 쇼인이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미국 함대에 올라타서는 자기를 외국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한 거요. 요즘 말로는 하면 이제 어그로 를 제대로 끌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당시 일본법에 따르면요, 정부 허락 없이 해외로 나가면 사형이었거든요. 20대 중반이었던 슈이는 말 그대로 파릇파릇한 자기 목숨 걸고 어그로를 끈 거요. 응, 직접 나가서 서구 몸을 배워갖고 오겠다고. 요즘이었으면 바로 구독자 천만 각이지 이게. 저는 지금 10억 달러짜리 슈퍼 흑선 앞에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여기 슈이 지금부터 인생 최고의 쇼잉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보죠? 나 겁 없다니. 단줄 올려! 무려 페리 제독의 미국 함선에 올라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슈인이 모든 챌린지에 성공하고 나면 완전히 공짜로 서구 문물을 가르쳐줄 거예요. 공짜로요. 근데 일본 막부 허락까지 갈 것도 없이 미국 함대에서 슈인을 그냥 갑판 컷! 한국 컷! 슈인 끌라서요. 배에서 내려요. 싫어요 지미. 믿을 수 없어요. 어우 슈인 제발. 알았어요. 감옥 갈게요. 슈이는 결국 일본 감옥에 투옥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일본의 청장년 식자층들,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임팩트였다고 합니다. 이 슈이의 존재와 이 언행 자체가 당시에 그 기존 정부에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젊은 사무라이들, 로닌들의 가슴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슈이을 사형시키지 말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민심이 부담스러웠던 일본 정부는 슈이을 근신형 정도로만 처벌하게 되지요. 슈이 고향집에서 근신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답니다. 그 가 어마어마해서 결국 학교를 차리게 됐고 그 학교가 바로 송하촌숙 쇼카손주쿠였습니다. 이 쇼카손주쿠는 수많은 거물들을 배출하게 되니 일본의 지금 헌법 토대를 만든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군국주의의 화신으로 그 토대를 닦았던 게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또 그의 제자예요. 일본에서 역대 가장 오래도록 총리를 했던 사람 1위부터 4위가 다 쇼인의 제자. 우리는 대통령이고 일본은 총리잖아요. 일본 총리 중에서도 한가닥했던 국가 지도자들이 죄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거요. 평생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했던 총리로 가장 유명한 게 아베 신조예요. 역대 최장기간 집권 기록을 보유한 총리. 재작년에 암살당해 사망했지만 아직도 일본 우익의 사상적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아베 신조마저 쇼인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거지요. 일본에서는 쇼인을 신으로 모십니다. 육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학교, 그리고 역사에 가장 굵직한 자국을 남긴 인재들을 길러냈다. 일본의 대세 종교는 신토거든요. 부처의 불교, 예수의 개신교, 무함마드의 이슬람처럼 그 어떤 뭐 초월적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집집마다 모시는 신들도 다 달라요. 조상신이라든가 현실의 위인이라든가 역사적 권력자라든가 뭐 이렇게 인간적인 존재들을 신으로 기리는 게 신토입니다. 그 애니메 보면은 집안에도 막 미니 불단 있고 합장하고 그러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은 아예 큰 신사를 따로 만들거든요. 도조 히데키 같은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돼서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게 바로 그 논란의 야스쿠니 신사고요. 요시다 쇼인도 당연히 별도의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도 치맛바람 있을 거 아니요. 쇼인의 제자들이 죄다 슈퍼 거물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식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보내고 싶은 일본 학부모들이 그렇게들 집에다가 쇼인 불당을 차리기도 하고 쇼인 신사에도 그렇게들 가서 참배를 한대요. 일본인들은 쇼인 교육의 신, 학문의 신으로 여기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어요. 그의 교육관과 사상을 잊고자 만든 대학교나 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이런 요시다 슈인을 게임 디렉터가 인류 4대성인 소크라테스급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걸 공식 메이킹 영상에서 당당히 발언하고 있으니까 라이즈 오브 더 론인에서 그려질 요시다 슈인은 당연히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가 될 것이다 라고 현지 매체들도 유추하고 있는 걸 테고요. 그러니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의 퍼블리셔 소니 입장에서도 이 게임을 우리 한
한국에 출시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됐겠지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우익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거의 모든 분야의 담론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기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시다 슈인 시대를 반역하다의 저자 김세진 씨가 말하는 슈인이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압축하자면요. 문답식 교육으로 제자들을 기르고 소신을 지키다가 처형당했다는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슈인은 인간사를 관통하는 철학적 본질을 추구했는가? 슈인의 교육관이 침략적인 주장들을 덮을 수 있는가? 슈인이 추구한 사상과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이라 바로 탁 안 오시지요. 즉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였지만 요시다 슈인은 일본이 중심인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슈인은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이겠지요. 히틀러 무솔리니와 얼라이 맺었던 제국주의의 일본이 2차 대전으로 인류에게 남긴 깊은 상흔을 생각하면 슈인을 과연 소크라테스에 갖다 댈 수 있겠느냐 라는 거겠지요. 김세진 씨는 이 말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요시다 슈인이 소크라테스와 다른 이유를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표현한 이유는 디렉터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논란을 우려한 발매 포기보다는 플레이 후 게이머 간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더 문화적인 방식이라는 김세진 씨의 바람이겠지요. 일봉 퇴조! 한일은 정신병!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문화 콘텐츠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1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히틀러 미화가 허용되지는 않는 것처럼 분명히 그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절충점이 있을 텐데요. 그 적당한 타협점은 모두에게 다 다르겠지요, 그지요? 모두가 다르고 서로가 첨예한 주제니만큼 지뢰 포기한 판매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여튼 복잡하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인터뷰와 자문 요청에 응해주신 요시다 슈인 전문가 김세진님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팀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